지난 5일 농협 상호금융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출 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대훈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임직원 40명은 서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식당가를 찾아 대출 사기 예방 문구가 담긴 소주잔과 전단지를 배부하며 금융사기 예방 수칙을 안내했는데요. 농협은 금융사기 예방 최우수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대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타인에게 통장 및 카드를 양...